2010 라천 뮤직 어워즈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겠습니다.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2010년 한 해 동안 라디오 청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 사랑을 받은 곡과 뮤지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식입니다. 즉 라디오의 그래미 어워즈인 그런 셈이죠. 자,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는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드레스와 함께 턱시도를 입고 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시상을 해주실 분들과 수상 후보에 오른 분들이 이 라디오 청국 스튜디오에 가득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영광의 얼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인을 위한, 음악인에 의한, 음악인의 시상식.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자, 오늘 저와 함께 1부의 진행을 맡아주실 귀한 분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모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루돌폴로 변신을 했다가 이제서야 다시 사람으로 귀환한, 노래하는 음유 시인이자 스위스 개그 킹, 국내산 무농약 밤보다 국경의 밤을 더 좋아한다는, 수고하지 않았다면 고등어도 못 먹게 하는 이 시대 최고의 가수 루시드 폴의 라이브, 여러분 박수 주시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지느러미로 나를 원하는 곳으로 헤엄치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또다시 바다를 가르네. 넘는다는 박수 주시오. 비린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안다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수많은 가족들의 저녁 밥상,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자, 2020 라천 뮤직 어워즈. 작년도 올해 앨범 수상자였던 루시돌의 고등어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 많은 이 관객분들과 함께, 예, 영광의 이 자리,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자, 이쯤부터 이 본격적인 화려한 막을, 예,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을 맡아주실 음악왕, 예, 루시돌 직접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루시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자, 방금 전에 루시드폴의 고등어를 잘 들었습니다. 네네. 아유, 올해 또 이렇게 나와서. 네네. 저, 작년에도 제가 고등어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음악 인생이 큰일 난 줄 알았죠. 그때 작년,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문자와 그 콩을 이용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네네. 작년과 별다를 바가 없는데요? 라는 반응이. 네. 그때도 일절하다가 아마 중간에 끊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랬죠.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등어가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밖에 이제 눈도 정식 오기 시작하고요. 서울, 네네네. 서울 날씨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고등어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특별히 제2회 라천 뮤직 어워즈에 공동 MC를 맡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아, 정말 뭐 요즘 인구의 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공동 MC를 맡게 돼서 참 기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국정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그러면 잠시 후에 광고를 또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제2010 라천 뮤직 어워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묻는다고요? 자,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회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제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와 함께 공동 MC를 맡아주신 루시드폴 나와 계신데요. 그, 얼마 전에 뭐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루돌폴, 조용폴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오면서 예, 예. 부모님께서 방송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저희 부모님의 유일한 낙이 매주 금요일마다 스케치북 보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연말에 이제 뵈야 되는데 네네네. 어떻게 뵈야 될지 참 막막하네요. 그냥 뭐 쉽게 뵈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칼로 물백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보이는 라디오로 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라디오 전국에서 웬만하면 보이는 라디오를 안 하는데 오늘은 정말 이 음악인들의 큰 성대한 장치가 열리기 때문에 네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라천 뮤직 어워즈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자와 콩을 이용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 문자 번호 샵8910번 콩 게시판 스마트폰 어플 R2는 또 무료입니다. 제가 지금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그 나비넥타이 턱시도를 이렇게 입고 와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드레스를 다 이렇게 또 입고 오셨기 때문에. 턱시도 앞에 왜 이상한 만화가 그려져 있네요? 이게 요즘 LA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수많은 가수분들이, 후보 가수분들 여기 지금 긴장된 상태로 이 자리에 지금 모여 계십니다. 굉장히 엄숙하게 지금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자, 먼저 오늘 이 자리에는 작년에 이어서 또 나오셨습니다. 작년에 아무 상을 못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노 리플라이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 리플라이입니다. 네. 자, 노 리플라이 작년 1년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열심히 2집 음반 작업 준비했고요. 아, 예, 예. 네, 작년에 나왔을 때 정말 고배를 마시고 이렇게 그렇죠. 돌아가게 됐는데 네. 올해는 꼭 상을 거머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옥상 달빛과 10cm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관계상 협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시드폴이 먼저 라천 뮤직 어워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라천 뮤직 어워드의 가장 큰 원칙, 바로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렇죠. 이 본상의 수상자는요, 라디오 천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네네. 선정됩니다. 그리고 표의 집계는 네. 또 저희가 특별히 이 경찰관 입회하에 아, 정말 그랬습니까? 예, 집계를 했다는 걸 미리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봉 제2동 경찰서 분, 예, 분들이 정말 수고해주셨죠. 예, 예, 아유, 그 요즘 바쁘신데. 총 46만 7천 표가 네. 예, 이 자리에 투표를 7,302표.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은 지난해 제1회를 진행해보고서 당장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아, 왜요? 의미 없다. 이거 별로. 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상하신 분들이 모 포털 사이트에 정말 자연스럽게도 제1회 라천 뮤직 어워즈 신인상 수상이라는 거를 경력에 써놓으셨어요. 그게 누구죠? 메이트요. 메이트가 경력란에다가 그런 거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구나라고 예, 예.
해서. 그리고 또 그 저희들이 준비한 것도 또 많습니다. 네, 오늘.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무대를 네. 또 진지함과 가벼움 사이로 오가면서 즐겁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 멘트 좋은데요? 아, 예. 그리고 상장도 있고요. 예. 그리고 푸짐한 부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상이나요? 작년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예, 부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수상자께는요. 라천이 자랑하는 망두 세 봉씩 드리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라디오 천국에 선곡되는 쿠폰이 선곡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일요일 야설 무대 언제든지 나오고 싶을 때 라이브 무대를 줄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요. 신인상을 수상하는 팀에게는 토이 사인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공부해라 라는 뜻으로요. 바이블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바이블이죠. 자, 그리고 오늘 바이브도 나오나요? 두 분들이 지금 울다가 지쳐가지고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팝부문 수상자들도 제2부에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 2부 게스트들도 만만치 않죠. 나오죠. 예, 예. 팝부문 수상자들 오늘 지금 밖에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시상하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라천 뮤직 어워즈 처음으로 페스티벌 레이디를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네. 자, 올해부터는 어워즈 사상 최초로 페스티벌 레이디가 있는데요. 바로 그 영광의 얼굴 페스티벌 레이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의 환생, 파리 13지구 차이나타운의 음악 이효정, 라천 뮤직 어워즈의 페스티벌 레이디 정정실 소개합니다.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페스티벌 레이디 정재영 씨의 아름다우면서 지루한 피아노 연주. 자,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페스티벌 레이디 정재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아, 피아노 연주 정말 좋은데요. 네. 피아노 감이 네. 격이 있는 연주를 이런 곳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앨범 내셔도 되겠어요. 연주가 많이 좋아졌어요. 나 상 받으러 나오는 줄 알았어. 오늘 예. 이 정말 이 정말 엄청난 이 시상식에 오늘 페스티벌 레이디로 선정이 되셨는데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작가들에게 네네. 예. 그 신미한 제가 미모는 여기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예, 물론이죠. 네. 네네. 틀어서 예. 네. 예. 괜찮은 것 같고 뭐. 네네. 선정 이유를 알겠네요, 와보니. 아,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재영 씨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작가, 피아니스트, 영화음악 작곡가, 싱어송라이터, 가수, 또 수많은 여배우들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어떤 역할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요정?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기서 정재영 씨 페스티벌 레이디와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이에요? 네, 네, 아, 이제 본격적인 시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제일 먼저 네네. 올해의 노래 가요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올해의 노래 가요 부문 굉장히 중요한 이 시상입니다. 자, 올해의 노래 가요 부문 시상을 해주실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시크남 수아진 손지창 김민종의 더 블루의 맥을 입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나는 듀오 베란다 프로젝트의 김동률 이상순 씨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대한민국 대표 남성 듀오 더 블루와 수아진의 맥을 잇는 베란다 프로젝트의 김동률 씨, 김상순 씨, 아 김상순 씨. 아, 죄송합니다. 네. 이상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터뷰를 생략하고요. 바로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 노래 가요 부문 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방법은 잘 알고 계시죠? 자, 이상순 씨가 먼저 아, 그럴까요? 그, 소개를 해주시죠. 그럼 제가 그 제2회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 노래 후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은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10cm. 어, 뭔가 그러진 않아요. 네, 윤종신의 본능적으로. 작년 한 해 정말 윤종신 씨의 대활약이었죠. 올 한 해요. 네, 네. 이 노래는 강승윤 씨가 불러서 정말 기사회생을 한 그런 노래예요. 노래가 긴데요? 오! 오! 소녀시대, 오! 자,
자, 올해의 노래 가요 부문 후보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네. 예, 일본에서 지금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소녀시대 5. 네, 다음은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의 R&B. 야! 자, 특히 라디오 천국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던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의 R&B, 불소클의 R&B 이 곡으로 은퇴를 선언해서 많은 사람들의 네, 마음을 맞아요. 아프게 했었죠. 네. 자, 제외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의 노래 가요 부분 후보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후보는 노 리플라이의 내가 되었습니다. 제1회 라천 뮤직 어워즈에서 라이브와 여러가지 모습을 펼쳐보였으나 아무 상도 수상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갔었던 불운의 주인공 노 리플라이가 성장을 거듭해서 제2회 라천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 가요 부분 후보에 올랐습니다. 자, 제2회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의 노래 가요 부분 수상자 김동률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떨리네요. 제2회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의 노래상 누리플라이입니다. 이야! 자, 시상에는 김동률 씨가 누리플라이에게 직접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래상 누리플라이. 위 사람은 라천민들의 투표에 의해 2010년을 빛낸 뮤지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오로지 음악만 바라보는 외길 인생을 걸으며 라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칭찬과 함께 이 상장을 드립니다. 유열의 라디오 천국 드림. 자, 여기서 1위를 차지한 올해의 노래 부분 1위를 차지한 노 리플라이의 예, 아우, 지금 악수하고 있는 선후배 간의 정말 훈훈한 모습. 정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 예, 감동적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1위를 차지한 노 리플라이의 라이브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모든 게 쉽기만 했지.
주고 했었던 눈부시게 아름다운 내 삶에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 노래 부분을 수상하셨던 노리플라이의 라이브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노리플라이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아, 뭐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내가 되었으면으로 수상했는데 저희가 골든 에이지를 준비하게 돼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웃었잖아요. 네. 피아노 이제 리허설 안 하고 이렇게 왔는데 피아노가 너무 소리가 영롱해서 아~ 많은 분들은 지금 순간 씨 울지 마 울지 마 하고 너무 지금 마음이 네. 격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김태경 씨는 도대체 라천 뮤직 어워즈만 나오면 라이브가 왜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고등어의 저주인가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올해 노래 네. 그 가요 부분을 수상하셨는데 예상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고요. 저는 올해 음반을 수상할 줄 알았는데 네. 올해 노래를 수상해 돼서 중복 수상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영광스럽고요. 너무 일상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수상 후보들이 아까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 네. 있었는데 네. 누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소녀시대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작년 올해 노래가 소녀시대 지였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올해는 노리플라이가 뭔가 정체성과 네, 네. 약간의 굉장히 올해 노리플라이의 이 노래가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 네, 팬클럽 단위로 움직였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다른 가수분들은 곡이 갈렸거든요. 네. 노리플라이는 내가 되었으면으로 완벽하게 한 곡으로 밀었던 묘한 상황을 또 저희들이 볼 수 있었죠. 페스티벌 레이디인 정재영 씨와 잠깐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가요계를 되돌아볼 때 인상적인 사건 뭐가 있었나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네. 아, 네. 관심이 없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인상을 쓰고 계시네요. 네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났어요? 네. 오늘 시상으로 나오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이 김동률 씨와 이상순 씨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노리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전람회라는 그런 그렇죠. 닉네임도 처음에 들었었죠, 김동률 씨. 그 얘기도 꼭 어떠셨나요? 좋았는데요. 네네. 왜 웃어요? 저 되게 좋아해요, 노리플라이. 진짜로. 네네네. 네. 나리나리님만큼 좀 기분 좋게. 예. 아,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여기? 근데 음악은, 그니까, 전람회보다는 오히려 토이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서. 아, 예, 예. 살짝 샘이 났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2010 라치언 뮤직 어워즈 1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피드하게 진행해보도록 하죠. 네, 잘못하다가는 뒤에 시상을 못 자, 다음은 올해 신인 가요 부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자로 수고하실 분들은요, 작년 수상자신, 아, 그렇죠. 신인 부문 수상자이신 메이트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오! 꽉 찼는데요, 정말. 자, 어리둥절한 상황이 지금, 네. 김동률 씨는 계속, 나 집에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리 다 아주 완벽하게 지금 마련해 놨죠. 자,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 신인 가요 부문 시상엔 메이트가, 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메이트 시상 좀 해주시죠. 제 2회 라천 뮤직 어워드 올해 신인 후보, 예, 후보작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요, 예,
미녀 듀오죠? 예. 옥상 달빛. 제 옥상 달빛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2010판에 혜성처럼 등장한 일반인 언니들. 정말 일반적으로 아 저렇게 해도 데뷔를 할 수가 있구나 라는 모든 일반 언니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옥상 달빛의 옥상 달빛입니다. 두 번째 부문은요 10cm입니다. 자 10cm가 2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올해의 노래 부분과 올해의 신인 가요 부분에 후보로 올랐다. 특히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네. 10cm의 노래 아메리카노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미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올라온 지 2년 반이 됐는데 한 분은 홍대 앞에 한 분은 신림동에 월세를 지금 얻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예, 세 번째 후보네요. 예, 미스 A입니다. Let me introduce my JYP. 사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요 2010년에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했었던 예, 정말 빅히트를 쳤었던 미스 A의 백걸 굿걸 함께하고 계시죠? 저 정말 사회 잘 보죠? 네, 네 번째 후보입니다. UV. 예.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듀스의 D를 잇는 80년대 음악을 재현해냈다라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V. 네, 올해 신인 후보 다섯 번째 후보입니다. 칵스입니다. 칵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혜성처럼 등장을 했었습니다. 게러지 사운드를 등장하고 있고요 일렉트로닉과 락 음악을 절묘하게 결합한 정말 아주 어린 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쟁쟁한 후보들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신인상 발표해 주시죠. 예, 올해 신인은요 10cm입니다. 자, 시상에는 메이트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라천십 2000 라천십일에 2010 라천뮤직 어워즈 올해 신인상 10cm. 위 사람은 라천민들의 투표에 의해 2010년을 빛낸 뮤지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오로지 음악만 바라보는 외길 인생을 걸으며 라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칭찬과 함께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0년 12월 29일 유열의 라디오 천국 드림. 자 여기서 1위를 차지한 10cm 라이브 무대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10cm 여러분들 대단하셨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예, 예. 10cm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11cm가 되나요? 올해 여러 가지 부분에 그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다른 부분은 좀 박빙이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신인 부분만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압도적으로. 라디오 천국민들의 특히 여성 팬들의 몰표를 얻으면서 10cm가 신인상 부분을 수상을 했습니다. 후보에도 없었어요? 아, 베란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발표해드리죠. 2010 예쁜 앨범 자켓 1위 뽑으셨다라는 예, 축하. 신인상 부분을 노린다라는 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올해 팝 부분에 신인상 부분에 예, 그 후보로 올라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란다 프로젝트가 팝송 가수 외국 가수인 줄 알고서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주신. 저는요. 네? 정쟁을 루프트 피하는 물로 있나요? 아 그건... 올해 그 뭐랄까 망원상 같은 거 후보로 올라가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네요. 자, 10cm 라이브 무대 박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무서워 창문을 향해 바람소리가 됐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살펴주지 않아 잠들 때까지 늘 떠나지 말아줘 꾸물거리는 저기 벌레를 잡아줘 잡은 휴지는 꼭꼭 구겨 창문 밖에 던져버려줘 오늘의 나는 절대 결코 강하지 않아 그냥 오늘 밤만 내게 안겨서 불러주는 자작 노래 들라 오늘 밤은 혼자 잠들기 무서워 저기 작은 방에 무언가 있는 것 같죠 잠깐만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잠들 때까지 집에 가지 말아줘 혹시 모르니 저기 대문을 잠가줘 들어올 때는 불을 끄고 방문을 반쯤 열어줘 오늘의 나는 절대 결코 강하지 않아 그냥 오늘 밤만 내게 안길래 혹시만 내가 못된 생각 널 갖기 위해 시커먼 마음 의심이 된다면 저 의자에 나를 묶어도 좋아 창밖을 봐요 비가 와요 지금 집에 가긴 틀렸어 버스도 끊기고 여기까진 택시도 안 와요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 잠들 때까지 머릿결을 만져줘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그냥 오늘 밤만 내게 안겨서 불러주는 자작 노래 들을래 제발 오늘 밤만 가지 마라 라천뮤직 어워즈 신인상 부분에 빛나는 10cm의 라이브 무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자, 10cm 신 부분을 신인상을 수상하셨는데 일단 소감부터 좀 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신인상은 죽을 때까지 한 번 봤는데 내년에 또 신인상을 타고 싶네요. 이름을 바꿔서 아까처럼 네. 11cm로 나와가지고 네, 신인상에 도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투적인 말씀 네. 정말 좋은 말씀이었죠? 예. 신인상 1년에 한 번 봤는데 평생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주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상 봤어요? 신이 났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윤 씨는 루시드폴의 이런 개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한마디 좀 따끔하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아, 전 재밌으면 웃고, 재미없으면 그냥 무지해요. 신경 안 써요. 알겠습니다. 올해 신인들이 참 쟁쟁한 분들이 많았는데, 혹시 눈여겨봤던 신인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여기 모여 계신 그 후배님들을 네. 굉장히 정말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옥상달빛도 좋아하고, 놀이플라이도 너무 사랑하고, 네, 10cm도 최근에 알게 돼서 놀이플라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메이트여러분들은 작년에 또 신상을 받으셨는데, 그쵸. 10cm 오늘 이렇게 수상을 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예. 예, 좋습니다. 아, 예. 주인 씨, 그래도 선배로서 그 예. 신인상을 타셨 그 10cm 후배들에게 좀 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예. 너무 좋고요. 예. 좋습니다. 아, 예.
어,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영화 촬영하다 오신 거 아니세요? 혹시 요즘 영화 촬영하고 계신데요? 아, 영화 촬영은 다 끝났고요. 네네네. 예, 오늘은 그냥 저희 그 DMB 라디오, 메이트 라디오 플랜 하고 왔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아, 저희 메이트의 결성 때 얘기인데요. 네네. 실제 이제 저희 얘기들을 담은, 예, 그, 약간, 팩트와 픽션 사이의 팩션 정도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촬영을 하셨어요? 아, 지금 다 끝났어요. 어, 언제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내년 3월경쯤 아마 개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받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 돈 내고 보는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3월쯤 개봉동에서요. 야, 정말 맥을 잘 끊어요. 김동윤 씨 좀 화내지 마시고 좀 살짝 웃어주시면. 네. 어, 굉장히 냉소적인 눈빛으로 지금 조윤석 씨를 쳐다보고 계셔서. 그러면 페스티벌 얘기 정재영 씨와 또 간략하게 지난 한 해 동안 가요계 수많은 신인들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딱히 든 사람은 없는데. 아니, 딱히 들지, 아, 저 그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어떤 그, 친구들? 무슨 라이딩 스텔라. 아, 구남과요? 예, 라이딩 예. 스텔라. 예. 스텔라 라이딩인가? 예. 아, 예. 그 팀 있습니다. 예, 그 친구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아깝게 옥상 달빛이 떨어졌어요. 예. 지금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고요. 예, 그 10cm가 탄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네,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아, 딴 거가 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수상 부분에? 와, 옥상 달빛 같은 경우에는요. 아, 다른 또 부분에 후보로 올라올 수가 있죠. 예. 네. 제가 아직 많은 부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그 생선과 다른 질문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0cm와 잠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가장 좋았던 일을 하나 뽑아보신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얘기했었는데요. 네네. 되게 상투적인데, 사실 그 라천의 1위 아설 무대 처음 나왔을 때가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때 사실 떨었어요? 너무너무 떨었죠. 저희 그때 그 음악 연주를 사전 녹음을 했었는데, 네네. 거의 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틀려가지고. 10cm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밴드인데 떨기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선배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 그 데뷔하시기 전에 네. 어떤 분들의 음악을 좀 정말 좋아했었나요? 저는 그 여기 계신 이상준 씨 음악 많이 들었고요. 네. 제가 알기로. 네. 그 태진 육정분께서는 저는 김동률 선배님 네.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특히 이상순 씨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셨어요? 외모? 외모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약간 그 남방계 얼굴을 좀 좋아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철종 씨 같은 경우에는 김동률 씨의 어떤 부분이? 전람회 쪽부터 그 노래 만드시는 거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외모는 아니군요. 아, 동윤 씨가 철종 씨 스타일이에요? 아, 예, 뭐. 그럼 10cm 같은 경우에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동률 씨 같은 경우에 화답을 좀 해주신다면? 아, 저는 그 지인의 소개로 들었는데, 네네네. 너무 좋아서, 다 찾아서 그, 볼 수 있잖아요, 라이브. 네. 다 보고. 네, 감사합니다. 미니 앨범은 다 들어보고, 그래서 순간 씨한테 전화해서 어떡하니? 내 마음이 자꾸 10cm 된다. 아, 롤리플라이랑은 좀 친했지만, 네, 10cm는 잘 그때 몰랐는데. 롤리플라이 2집 준비하고 있었을 때, 좀 자극도 줄 겸. 근데 뭐 저는 안 한 곳 안 하더라고요. 아, 이상순 씨가 선배로서 또 10cm에게 축하의 말씀 한번 또 해주시죠. 네. 저는 되게 예전에 그 아메리카노라는 노래가 인터넷에 동영상이 이렇게 뜰 때 제가 되게 일찍 봤거든요. 네네. 그때 딱 보고 이 친구도 되게 음악 잘하고 외모도 굉장히 괜찮다. 네. 10cm가 전람회를 들으면서 허리띠를 전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루시트폴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 창피해. 작년? 아, 저는 이제 괜찮아요. 네, 루시트폴이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요. 네. 어떻게 종이 넘기는 소리 정도를. 대본 넘기는 소리 정도를 이렇게 들려가지고 편안합니다. 느낌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009년 신인상 부분에 빛나는 선배죠, 이제. 정말 가요계의 중추 역할을 이제 맡고 계시는. 자,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 메이트의 축하 무대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였던 올해 신인상 수상자였던 메이트의 라이브 무대 함께 들어봤습니다. 헌일 씨,
네. 아, 뒤에 계셨는데 제가 바로 제 뒷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못 봤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서 아무 일이 왔구나. 라고 잘 지내셨죠? 아니, 그럼요.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계속해서 라디오 진행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네. 같이 뭐 영화 촬영도 열심히 했고, 네, 재밌는 시간들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자리에는 예전에 이제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네. 밴드에서 세션을 해주셨던 선배분들도 많이 와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네.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고 계신데. 아, 되게 떨리네요. 뭔가 이렇게, 네. 뭔가, 뭐라 그러죠? 그동안 이제 같이 활동을 잘 못했었어요. 아, 이렇게까지? 네, 저희 라이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네. 뭔가 오랫동안 저희끼리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형들, 저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기분이어서, 좀 많이 떨리네요, 진짜. 제가 네. 전에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허니 씨가 기타 세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힘들게 했던 선배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정말 좋은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김동준 씨 그때 왜 그랬어요? 후배들한테 제일 누가 무섭냐? 다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좀 이 자리에서 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아니에요, 저는. 네. 아니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말이 바꾸네. 이게 뭐냐면 뭐냐면 연습을 한 10번을 하면 10번 갈 때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 보통은 뭐 5곡 하니까 준비해 와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부분에 어떤 멜로디를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정재영 씨 공연을 같이 세션을 하면 극과 극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오시고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야, 해보자! 야, 하자, 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곡을 연습을 해본 적이 없대요. 짱짱짱짱짱짱.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렇죠. 혼자 기분이 좋아서 막 하다가 막. 뭐, 막, 그, 뭐, 중간 정도 일주일 하다, 아, 딴 거 하자, 딴 거 하자! 라고 하신다고. 그러면은, 노리플라이도 작년에는 이제 신인상 부문의 후보였는데, 네. 사실, 김동준 씨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충고를 해주시던가요? 네, 일단, 보컬에 대해서 많이 충고를 해주셨고요. 더 담담하게 불러라. 아, 바이브레이션이 좀 부족하다, 너. 네. 아니, 그걸 가서 이기냐. 아, 그리고. 예, 좀 더, 예, 그리고, 곡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너의 깊이 안에 들어가라. 뭐 좋은 바이브레이션이 없다, 너.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형, 그게 아무나 되나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갑자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2010 라디오 뮤직 어워즈 수많은 가수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수상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노래는, 예, 지금 그 노리플라이가 수상을 했고요. 올해의 신인에는 바로 10cm가 수상을 했습니다. 과연 올해의 앨범과 올해의 가수는 누가 될지 제2부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죠. 멀리 가지 마세요. 인터넷 라디오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2부의 화려한 문을 열었습니다. 자, 먼저 저와 함께 2부를 진행해줄 두 명의 멋진 남자, 공동 MC 두 분을 모시도록 하죠. 올 한 해 가장 아름다운 앨범 자켓으로 뽑힌 베란다 프로젝트의 아기소 눈망울 김동률, 이런 요조 이상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순입니다. 자, 공동 MC 맡아주신 두 분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베란다 프로젝트의 김동률이고요. 예, 베란다 프로젝트의 이상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2부 진행은 훨씬 산뜻하게. 아까 1부는 정말 공동 MC가 정말 너무했죠. 2부에는 좀 더 원활한 진행 앞으로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 나오셨는데 축하 무대로 라디오에서 라이브 사상 최초로 립싱크를 한번. 노래가 나가고 있는 사이지만 이 두 분은 정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립싱크로. 자, 공동 MC 베란다 프로젝트의 노래 박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머리 싸매고 울어도 왜 이럴까 모두 뻔한 얘기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 얘기들 나 초조해 나 겁이 나 이제는 바람이 나버린 걸까 딱한 살만 어려워 좀 더 쉬울 것만 같아 이대로 그냥 놓칠 순 없잖아 절대로 아무렇게나는 안 돼 그럴 순 없어 제대로 내가 맘에 들 때까지 나는 해내고 말 테야 왜 이렇게 하고픈 일이 많아 벌써 몇 시간째 엄한 잡생각뿐인지 무엇할까 어디 놀러갈까 절로 한숨이나 누가 날 대신 좀 해줬으면 참 막막해 참 답답해 왜 나는 천재과가 아닌 걸까 딱 하루만 더 있으면 좀 더 잘할 것만 같아 싱크를 완벽하게 하시는지 라디오에서 최초로 동률 씨 머리 좀 잘해주시나요? 핸드폰에 머리가 좀 눌려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위구르족인 줄 알았어요. 자,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2부 시작됐는데요. 김동률 씨 라천 뮤직 어워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상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알죠. 아, 그렇군요. 사실 작년에는 김동률 씨 앨범이 작년에 나오질 않았었잖아요. 라이브 앨범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라이브 부분이 없었나 보죠? 예, 저희가 라이브 부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회사 알고 계신가요? 모르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성수 씨 오늘 라천 뮤직 어워즈에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뭐랄까요. 70년대 어머님들이 입을 수 법한 아주 예쁜 꽃분홍 니트를 입고 오셨습니다. 네. 네, 시간 좀 쓰신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혹시 의상 의논 같은 거를 어떤 분이 해주시나요? 신경 써주시는 분이? 아, 오늘 이 옷은요. 그 이 안에 셔츠는 동료 씨가 준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선물로? 네. 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입던 거를 줬어요. 아, 입던 거를 줬어요? 크다고. 네. 네. 이 크다고. 이 니트는 동료 씨의 권유로 사게 됐어요. 같이. 아니, 옷을 동률 씨가 골라주나요? 네. 다른, 정재형 씨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패션 쪽으로 동률 씨가 굉장히 감각이 있죠. 그러니까 저 베란다 프로젝트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동률 씨 옷 사러 갔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따라갔어요. 아, 네. 스케줄 이제 시간이 남을 때, 네. 항상 동률 씨는 옷을 보러 다녀요. 정말로요? 처음 하는 사실인데요? 네. 어, 김동률 씨가 옷에 관심이 있어요? 아유. 어휴. 뭐라고 좀, 변명이라도 좀. 오. 아, 제가 태형이 좀, 네. 뭐, 혜수도 이해하시잖아요. 아, 이제 충분히 이해하죠. 빌려온 옷을. 못 입죠, 못 입죠. 잘 못 입으니까. 네. 그냥 제가 사는데, 거기서 계속 구석에서 이 꽃분홍색 그 가디건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수 씨가. 네, 그래서 마음이 있는 거지.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그렇군요. 이게 50% 세이다, 지금. 아, 그러면 앞으로 2011년 패션 트렌드 김동윤 씨 좀 제안해 주시면 좀 알고 싶습니다. 예상하는 2010 입 아이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요. 이적 씨 공연. 아, 예쁘네요. 티셔츠예요. 네네네. 네, 그 제 동생이 디자인을 하고. 그렇죠. 네. 네. 이제 오늘 제가 특별히 입고 와서요. 내년엔 이게 강타하지 않을까요? 아. 한정 수량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렇습니다. 이 복장은 2010년대 광저우에서 굉장히 어디서 본 듯한 색상 톤과 아주 디자인이 굉장히 아, 아주 미니멀하게 좋아요. 잘 나왔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10 라디오 천국 라천 뮤직 어워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예,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50원 문자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게시판은 무료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 R2도 무료입니다. 문자 번호 샵8910번 샵8910번 그리고 2007 라춘 뮤직 어워즈에는요. 노리플라이 옥상 달빛 10cm 계속해서 지금 자리를 그 떠나지 않고 뭔가 하나라도 더 수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방청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페스티벌 레이디로 정재영 씨가 계속 사실 저분이야말로 모든 방송계에서 탐내는 방청객 웃음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리액션이 굉장히 좋죠. 일당 100을 하고 계시죠. 자, 영광인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머리컬은 정재영 씨가 제일 예뻐요. 저 어제 파마 어제 했어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예. 전 시상이 뭐 주는 줄 알고. 아, 예, 예. 그냥 예. 평범한 컬러 올 수 없다 해서. 네, 네, 네. 그 지금 더 죽겠는데, 이게 내일까지, 파마하면 언제까지 안 감아야 되죠? 이틀. 이틀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참고 있는데 간지러 죽겠어요? 그건 무슨 파마인가요? 파마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던데? 되게 복잡스럽게 하더라고요. 요란스럽게. 이름이 뭔가요, 그래도? 몰라요, 막 전기 꽂고 막 그러던데요? 머리. 아, 머리 꽂는 게 아니라, 막, 코드대를 막, 머리에 막. 그건 약간 정신병 치료하듯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 컬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컬 축하드리고요. 자. 베란다 프로젝트 두 분과 공동 MC로. 아, 그리고 참, 루시드 폴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인사. 아, 예, 저는 아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루시드 폴이 말수가 적어지니까 진행이 훨씬 산뜻하고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자, 이번에는 올해 앨범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루시드 폴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1회 라천 어워즈를 수상했었죠. 맞습니다. 작년에 루시드폴이 라천 뮤직 어워즈의 올해 앨범 부분을 수상을 했죠. 자, 시상해 주시죠. 예,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의 앨범 가요 부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제2회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의 가요 부문 후보 소개합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데이 오프.
정말 2010년 그동안 맥이 끊겼던 대한민국 남성 듀오의 계보를 잇고 있는 수아진 그리고 더 블루 그리고 조무레기 그룹인 듀엣이에요 지금. 아 이거 10cm도 듀엣이군요. 노리플라이도 듀엣이고. 그렇습니다. 뛰어내지 마요. 노리플라이 드림. 아. 정말 2010년 한 해 노리플라이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었죠. 언젠지 잊은 채 그냥 터벅터벅 아무것도 아닌 나 미소가 어울리는 그녀 가을방학의 가을방학 노랫말이 너무 좋고요. 특히 개피 씨의 목소리와 함께 이 음반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정말 설렘 가득한 이 앨범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특히 라디오 천국의 신청곡이 쇄도하고 있는 그런 앨범이기도 합니다. 미적 사랑 앨범 좋네요. 그러면 나을까 싶어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브로컬리너마저 졸업 인디계에 정말 큰 폭풍을 불고 왔었던 브로컬리너마저의 새 앨범 예, 사실 사회면에서 좀 만나 뵙게 돼서 먼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청춘 남녀들의 가슴을 예, 사로잡았었던 앨범입니다. 자,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 앨범 수상자는 1랑, 2랑, 3랑, 사랑의 이적입니다. 자,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 앨범 가요 부분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앨범에 이적 씨가 사랑이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요. 지금까지 가요계 바하. 가요계 모차르트 사실 이번 이적 씨 앨범 같은 경우에 비틀즈 앨범보다 더 좋습니다. 정말 좋은 앨범이거든요. 자, 올해 앨범상 이적 이 사람은 라천민들의 투표에 의해 2010년을 빛낸 뮤지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오로지 음악만 바라보는 외길 인생을 걸으며 음악만 바라보진 않는데요. 라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칭찬과 함께 이상장을 드립니다. 2010년 12월 29일 유열의 라디오 천국 드림 축하드립니다. 이적씨 자리에 좀 앉아주시죠. 아. 얼굴 표정이 밝지만은 않네요. 근데 네. 오늘 딱 들어오는데요. 네. 오늘 정말 이적씨가 지금까지 봤던 그 패션 중에서 가장 어떤 시상식 패션에 어울릴 법한. 그럴듯하죠. 예. 네. 적어도 저 자켓이 돈백 정도는 나가보면은 굉장히 고급 소재를 입고 오셨습니다. 일단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고급 소재. 네. 너무 영광이고요. 네네네. 네, 정말 가장 공정한 시상식이 아닌가 농담이고요. 네, 사실은 제 이 시간에는 자는 시간인데 맞습니다. 오늘 못 오실 뻔했어요. 왜냐하면 또 네. 바로 내일이 공연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때문에 근데 이런 엄청난 상을 받게 됐다 그래서 예, 목욕 재개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실 올해 앨범 부분에는 정말 주옥 같은 앨범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베란다 프로젝트 앨범도 후보에 있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공동 MC를 맡고 계신데 먼저 상순 씨. 네. 네. 어떠세요? 이 지금 갑자기 지금 마음의 그 심정 상태를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는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이적 씨 앨범 좋잖아요. 죄송해요. 네. 좋아요, 저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김동윤 씨도, 예. 어떠세요?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상반기에 나온 앨범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후반기에 나오면 아무래도 확 그 식기 전이니까 네네네. 저는 뭐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같은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로 함께 활동을 하다가 그러네요. 네. 두 분이 또 이제 이 밴드 프로젝트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카니발 구 멤버였던 네. 이종 씨 같은 경우에는 김우 씨께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구관이 명관이죠. 아, 예. 아예 농담이고요. 오늘 그 예, 김동률 씨의 의상 제가 올겨울 이 옷으로 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전, 그러다 전 줄 알았어요. 아, 예. 예.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예. 예. 하여튼 이 그 뭐 그 심심한 네, 네. 감사 위로의 말씀을 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놀이플라이 같은 경우에도 아깝게 떨어졌어요. 네, 아. 예. 축하의 말씀 이적 씨께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선배님이 당연히 상을 받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 네, 분위기가 벌받는 분위기인데. 상황 앨범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앨범상 이적 씨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공동 MC를 맡으셨는데, 이성수 씨 올해 베라드 프로젝트 활동하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어요? 그, 사실은 활동을 그렇게 막 굉장히 많이 하지는 않아가지고 그 공연 크게 공연 한번 한 게 저는 굉장히 그 즐거웠고요. 네. 사실 작업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곡을 쓰고 특히 이번에는 암스테르담에서 같이 동훈 씨가 놀러 와서 곡을 썼는데 네네.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검색어에 요즘 굉장히 자주 오르시잖아요. 그러게요. 소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처음에는 되게 놀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오르나 했는데 요즘에는 뭐 잘 관심을 안 둬요. 아 즐기고 있나요 그걸? 아, 뭐 언제 뭐 또 나오겠지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네, 뭐 아무튼 사실은 네, 네. 저도 네. 굉장히 오랜만에 봤어요. 아 상순 씨를 저도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저도 네. 요즘 본 적이 없어요. 소식을 인터넷에서 봐요. 저도 그래요. 아 공연을 봤구나. 아, 저는 아, 저분들이 무슨 뮤지컬 봤구나.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상순 씨가. 네. 어딜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네. 방방 곡곡을 트위터를 보면 네. 네. 사진으로 보곤 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행복하세요? 아유 좋죠. 사실 오늘 여기 선배님들 많이 와 계신데 옥상달빛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배님들 뵌 적이 있어요? 어 거의 다. 아 오늘 처음 뵈요? 뵙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아 네. 그렇군요. 오늘 사실 어떤 분이 제일 떨렸나요? 아 누굴 본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해. 네, 정재영 씨를 너무너무 뵙고 싶었고요. 공포영화 같은 느낌. 네, 그 기분 뭔지 알겠습니다. 유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저도 되게 다 너무너무 떨렸는데요. 옆에서 웃음소리 들으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아, 정재영 씨 웃음소리. 네. 괜히 페스티벌 레이디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섭외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10cm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네. 다 처음 뵀는다면서요? 네, 네. 그래요. 아, 그래. 인사소로 한번 좀 하시죠, 이 자리에서. 아, 네. 아직 인사 못했다고 네, 아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어서서 인사해야지. 레이디 목소리가 좋네. 자, 계속해서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아유, 이제부터는 좋다. 올해 노래 팝 부분도 저희들이 투표를 했거든요. 올해 노래 팝까지 하는 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올해 노래 팝 부분 순위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동률 씨가 좀 발표해 네. 주시죠. 아우 저는 이 후보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그 라디오 천국 청취자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은 건지 네. 아니면 지금 제가 굉장히 편협하게 음악을 듣고 있는 건지 모르는 가수가 너무 많아요. 네. 자, 그래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2의 라춘 뮤직 어워즈 올해의 노래 팝 부분입니다. 후보부터 만나 보여주셔봐야죠. 아니, 아, 순서대로 예, 발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윤 씨의 고두가 5위. 아, 음악이 나오고 있네요. 자, 5위의 고두 윤 씨를 뽑아주셨습니다. 올해의 노래 팝 부분. 네. 공연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해설을 해야 되는데. 아, 윤 씨. 윤 씨 같은 경우에는 J-O-N-S-I라는 게 참 특이하죠? 보통은 존 씨로 읽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조금 더 조심하시죠.
자, 올해의 노래 4위. 이 누구예요? 아, 엠넨의 Love the way you lie라는 곡 맞죠? 이거? 맞습니다. 이 노래는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7주 동안 1위를 차지했던 그런 곡이에요. 정말. 한국에서도 최고 인기를 누렸고요. 피처링에 리아나가 네, 피처링을 해줬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4위 차지했네요. 네, 3위는요. Far East Movement의 Like a G6. 이 노래는 10월달에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알려진 그런 곡이죠.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 G6가 무슨 뜻인지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자동차냐 혹은 뭐 시계냐 했었는데 실제로는 Z기로 밝혀졌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2위입니다. 마룬5의 Misery. 이 곡은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곡은 뮤직비디오가 가장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9금 판정을 받았던 그런 뮤직비디오죠. 자, 2위에 마룬5가 차지를 했네요. 자, 1위. 네, 1위는 B.O.B의 Nothing on You. 자, B.O.B 축하드립니다. 자, 올해 앨범, 올해 노래 팝 부분, 예, 수상을 했는데요. 비읍이 나와 계십니다. 자,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비읍이가 또 은근히 한국말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죠. 왜냐면, 바로 비읍이 이 곡이요. Nothing on You가 2PM의 전 멤버였던 재범씨가, UCC에서 커버를 해가지고요. 정규앨범 발매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곡이어서 비오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이 조금 능통하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팝 부분 올해 노래 예 그리고 올해 신인상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률씨 팝 전문가이신 김동률씨 팝 콜럼니스트 김동률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 2회 라츠 뮤직 어워즈 올해 신인 팝 부분입니다. 자, 5위는요 마이크 포스너 2016년 어떤 활약을 펼쳤나요? 김동률씨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신인이죠.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유명한 사과사의 스트리밍 사이트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화제 신인이죠. 마이크 포즈너. 사과 때문에 오늘. 자, 4위. 올해 신인 팝 부분 4위. 예, 4위는요. 브루노 마스. 알아요, 선수? 4위. 브루노 마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브루노 마스 같은 경우에는 B.O.B의 Nothing on You를 통해서 국내에도 널리 이름을 알렸던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입니다. 아까 그 사람. 예, 아까 그 사람입니다. 올해 53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7개 부문 후보에 오른 실력파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사람입니다. 자, 라츠 뮤직 어워즈 올해 신인 팝 부분 3위. 3위는요, Hurts. Hurts. 네. 아프다라는 뜻도 될 수 있겠네요. 떠오르는 신예고요. 영국 맨체스터 출신의 신스팝 레트로팝을 하고 있는 듀오 허츠입니다. 맨체스터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 버밍엄이랑 1대1로 두산으로 기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지금 승점이 38점인가요? 자, 라츠 뮤직 어워즈 올해 신인 부분 팝 부분 제 2위. 네, 2위는요. 스타즈 앤 손스입니다. 스타즈 앤 손스 같은 경우에 상소 씨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소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스타즈 앤 손스에 대해서요. 영국 밴드래요. 맞습니다. 5인조. 네네네. 그리고 5월에 영국에서 정규 앨범을 발표했고요. 플레밍 립스의 기술적 야심이 한 번에 담긴 앨범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이거 정말 앨범 겉딱지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명 후보가. 야, 겉딱지. 자, 올해 신인 팝 부분 대망의 1위는? 네, 1위는 B.O.B. 축하드립니다, B.O.B. 자, 올해 신인상 1위를 차지했던 B.O.B. 올해 신인 팝 부분도 수상을 했는데요. 소감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영어로 좀, 여기 또, 위안, 주한 미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자, Please tell me say hello to your Korean fans.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미치겠다. 점점 만담 띄우 같아요. 그러면 혹시나 이게 B.O.B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프랑스 팬들을 위해서 B.O.B가 또 불어도 잘합니다. 프랑스어로 좀 인사를 좀 해주시죠. Merci bien. Merci. Merci. 자, 토요일에는 루시드 폴리스 읽어주시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정확한 통역. 그리고 사실 B.O.B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도 엄청나게 앨범을 판매를 했거든요. B.O.B 같은 경우. 그래서 일본 팬들을 위해서 저 B.O.B가 앨범으로 수상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 정말 비오비가 이렇게 영어와 일본어와 프랑스어를 잘했을지 모르겠네. 10c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랍권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혹시 아랍권 팬들을 위해서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자 올해 신인상 올해 노래를 수상한 비오비의 노래 박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on you, baby. Yeah.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y. I know you feel where I'm coming from. Regardless of the things in my past that I've done. Most of it really was for the hell of the fun. On a carousel, so around I spun. With no direction, just trying to get some. Trying to chase skirts, living in the summer sun. And so I lost more than I had ever won. And honestly, I ended up with none. There's so much nonsense, it's on my conscience. I'm thinking maybe I should get it out. And I don't want to sound redundant, but I was wondering if there was something that you want to know. But never mind that, we should let it go. Cause we don't want to be a TV episode. And all the bad thoughts, just let it go. Go.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They might say hi, and I might say hey, but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 cause they got nothing. Another one, because your style ain't really got nothing on, nothing. And you wild when you ain't got nothing on, nothing. Baby, you the whole package, plus you pay your taxes, and you keep it real while the mothers stay plastic. You're my Wonder Woman, call me Mr. Fantastic. Stop. Now think about it. I've been to London, I've been to Paris, even way out there in Tokyo. Back home down in Georgia, to New Orleans, but you always did the show. And just like that, girl, you got it froze. Like a Nintendo 64. If you never knew, well, now you know. No.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And I might say hey, but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 cause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Everywhere I go, I'm always hearing your name. And no matter where I'm at, girl, you make me wanna sing. Whether a bus or a plane, or a car or a train, no other girls on my brain, and you the one to blame.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They might say hi, and I might say hey.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자,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제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팝 부분 올해 노래와 그리고 올해 신인상을 수상했던 B.O.B의 Nothing on You 함께 들어봤고요.
참고로 그 실제 득표는요, 1위에는 파이스트 무브먼트가 그 여러분들께서는 투표를 제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이제 데뷔를 해서 신인상에서 탈락이 됐고요. 2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그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저스틴 비버가 실제 득표수에서는 2위를 차지했지만 2009년 네, 데뷔를 한 관계로 그 저희들이 2010년에 나왔던 앨범과 신인에게 한정을 해서 이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서옥지 씨가요. 와, 오늘 적군 너무 예쁜데요? 라고 아. 네, 보내주셨습니다. 안 더우세요?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이거. 아, 그래요? 예. 벗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되는데, 예. 굉장히 오늘 목도리를 칭칭 이렇게 감고 오셔가지고, 예, 오늘 너무 예쁘더라고요. 숨진 것 같지 않아요? 그 안에? 워머라는 거예요, 워머. 아, 그래. 아, 그렇군요. 아, 목만 이렇게 있는 거요? 예. 되게 흉하던데, 워머. 그래서 풀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가영 씨가, 적군 잘생겼다, 라고. 아, 오늘 좋은데요? 네, 머리 작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상승이 옆에 있어요. 몰랐던 부분을 정확히 또 얘기해주셔가지고요. 너무 사석처럼 얘기를 해버렸네요. 아, 괜찮습니다. 오늘 페스티벌 레이드는 원래 약간 좀 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또 이 페스티벌이 더 들뜹니다. 여기저기 되면 약간 철없이 다녀야죠. 저 수염만 없었어도. 그렇죠. 자, 그리고 김보람 씨가 우리 옥달 언니들은 다 어디 갔나요? 근데 여기 좀 계십니다. 인사 다시 한번 살아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살아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적 씨 같은 경우 옥상달빛 오늘 처음 만나봤죠? 예, 처음 뵀어요. 어떠신가요? 실제로 보니까. 음악은 좋아하셨나요? 예, 예. 좋아하는데, 네. 예, 진짜 그 일반인 보스가. 네. 이분들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마음 먹고 집에 있을 때는 정말 멋있게 하고 있는데요. 집에 있을 때는. 근데 일부러 방송 나올 때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보일기까지. 아, 두 분 다 너무 청초하시고. 네, 네, 네. 예, 오늘 저 두 분이라도 안 계셨으면. 아, 정말. 예, 얼마나 이게 아니. 진짜, 어우. 특히 라디오 천국에 예. 게스트로 맹활약하고 계신데, 우리 세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가요계의 나나무스꾸리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김동률 씨도 머리만 기르면 나나무스꾸리. 뭔가 통하네요. 여기 오늘 해외 아티스트 연예인 분들도 오시고 또 축하해 주러 사실 개그쇼도 잠시 후에 그 예전에 추억의 개그 이봉훈 씨가 오늘 시커먼스를 해야 된다라고 네, 여기 자리해 주셨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훈 씨가 SBS 방송 가요대전보다 훨씬 재밌는데요? 이 프로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굉장히 또 여러분들 투표로만 100% 투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총회에서 아까 몇 분이 참여해 주셨다고 했었죠? 43,200.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봉삼동 경찰관들 입하 하에 2등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아, 그랬나요? 그 팝 부분은 삼동에서 입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자, 대한민국의 가장 정통한 팝 컬럼 리스트 김동률 씨가 올해 앨범 팝 부분 순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2의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 앨범 팝 부분입니다. 네, 먼저 5위는요, 스팅의 앨범입니다. 심포니스티즈. 아, 그렇군요. 스팅 같은 경우에는 김동률 씨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다행이에요. 스팅을 언제 처음 만나셨나요? 직접이요? 아니요. 직접 만난 적이 있나요?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공연장에서 본 적은 있죠. 아, 네. 그렇군요. 스팅의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는 거가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스팅밖에 안 하죠. 그렇게 하면. 노래 멜로디랑 베이스 라인이 다르니까 왜 무협지에 보면 오른손 왼손 다른 건법 쓰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삼각형 동그라미 그리는 것처럼. 야. 그게 굉장히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전문 팝 컬럼이시다. 제가 얘기하시죠. 자, 올해 팝 부분 앨범 이 4위 수 발표해 주시죠. 4위는 M&M의 Recovery 앨범이네요. 아, 소개를 좀 이상수 씨가 해주시죠. 4위 에미넴의 이 앨범에 대해서. 네. 전 세계 7,800만 장 이상의 앨범의 판매고를 빛나는 에미넴의 7집입니다. 참 말씀 잘하시죠. 리아나, 릴 웨인, 핑크 등 화려한 게스트들이 참여했으며 깜짝이야. 올해 3위는요? 네, 리아나의 라우드.
리아나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시죠. 제가요? 네. 네. 에미넴의 노래 피처링을 한 가수. 아, 그렇죠. 예, 2000년 이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최다 기록의 여성 뮤지션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제 2위. 네, 카니 웨스트의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아, 이 앨범 정말 좋죠. 네. 카니 웨스트 전문가 또 이상순 씨입니다. 예전에 네.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렇죠. 소개해 주시죠. 아, 다섯 번째 앨범이죠. 네. 힙합 이상의 힙합. 힙합의 클래식이 될 앨범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아, 네.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평론지들의 열만, 깜짝이야. 연말 결산에 빠지지 않는 앨범이라고 합니다. 자,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 앨범 팝 부문. 대망의 1위는? 네. 1위는? 마룬5의 Hands All Over. 자, 축하드립니다. 자, 올해 앨범 제 1위에 마룬5의 Hands All Over가 예, 차지를 네. 했습니다. 사실 마룬5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요. 작년에도 제가 수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닐 수도 있고요.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마룬5의 이 앨범이 올해 앨범 차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일단 가볍게 이 노래를 한 곡 예, 하나 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거든요. 여기서 그냥 곡을 틀기에는요. 자, 올해의 가수 팝 부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부터 만나보실까요? 네. 네, 이제 좀 익숙해지네요. 네. 5위는 M&M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M&M. 자, M&M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국 음악방송 MTV가 뽑은 2010 최고의 래퍼로 뽑혔죠. 그리고 53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등 총 10개 부분의 후보에 올라서 최다 부문 후보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자, 4위는요? 4위는 뮤즈입니다. 아, 뮤즈. 뮤즈 상수 씨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뮤즈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한국에도 왔었고, 네네. 그 영국 얼터너티브 락 밴드입니다. 네, 그렇죠. 네.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돼서 정말 무한도전에 소개가 돼서 네. 인기가 더 치솟았던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뮤즈 같은 경우에 국내 가수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올해의 가수 팝 부문 제 3위는 네, 레이디 가가가 차지했네요. 네. 작년에 라찬 어워드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던 레이디 가가. 올해 레이디 가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 생고기 드레스로 동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운동가로도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작년 제1회 라찬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 가수 부분에 레이디 가가 차지를 했었거든요. 자, 올해 가수 팝 부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위죠. 2위는 파이스트 무브먼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아, 파이스트 무브먼트. 이분들은 한국 분들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프로그레스, 노지원, 제이스, 플리프, 정재원, 케빈 씨, DJ 버맨으로 이루어진 4인조 그룹이라고 합니다. 2006년에 데뷔해서 올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고요. 팀명은 아시안으로서 자부심을 드러내고 싶어서 Far East Movement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은요 소주가 나와요. 더 화제가 됐었던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자,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 가수 팝 부문 대망의 제 1위 발표해 주시죠. 네, 1위는 마룬 5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2010 라천 뮤직 어워즈에서 팝 부분은 참 묘하게도요, 이 두 가수가 두 부분을 이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그럼요. 올해 앨범과 올해 가수 팝 부분을 마룬5가 이 차지를 했네요. 자, 마룬5의 소감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자, 마룬5 좀 소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룬5 말은 못해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 관계로 다시 한 번만 좀 Please again please Thank you.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팝 부분 올해 앨범과 올해 가수를 차지한 마룬5의 미저리 청해 듣도록 하죠.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제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동 MC를 맡고 계시는 베란다 프로젝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잠깐 또 한 번 또 인사해 주시죠. 네. 근데 공동 MC 안 같아요. 뭐 같나요? 글쎄요. 뭐 그 공동 MC 잘 알고 있잖아요. 어, 굉장히 잘 알고 네. 있습니다. 그 팝 리더, 아, 대본 리더. 예, 2010년 이제 그 올해 팝을 쫙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2010 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이상순 씨. 어, 사실 저는 그 김동률 씨가 팝의 전문이고요. 아, 예. 저는 팝을 잘 어디서 지금 이렇게 넘기려고 이쪽 그 약간 미국 음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 음악을 잘 많이 이번에 못 들어서 저는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 팝 전문가 유학파이신 네. 김능류 씨가 네. 사실은 또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간략하게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네, 저도 팝송을 요즘에 거의 안 들어요. 아. 미국이랑 영국 음악을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이쪽 음악을 주로 들으시나요? 거기 남미 쪽이나 아, 브라질 음악 쪽 옛날 음악들을 오히려 더 찾아서 듣는 편이고 그래서 팝에 멀어져서 최근에 뭐 마이클 잭슨이나 에릭 베네의 새 앨범 같은 경우에 들어봤는데 네네. 되게 나이가 계속 들면서 요즘 젊은 감각에 좀 이렇게 안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네. 팝과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가 울림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자, 가요 부분 올해 가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네. 어, 이거 제 멘트인데. 어, 예, 시상에는 죄송합니다. 시상에는 정재영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요. 재밌게요. 제2회 라천 뮤직 어워즈. 왜 회사를 놓쳐? 왜 뭐? 아 제가 할까요 이거? 아니 할까요. 2010년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 앨범 가수 부분 먼저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하루가 또 이렇게 흘러가요. 노 리플라이. 야, 가장 많은 부분에 후보로 올라온 네, 그런 지금 가수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 리플라이가 올해 가수 부분에 후보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왜 그렇게 웃어요? 자, 2010 라틴 뮤직 어워즈 올해 앨범 21. 자, 올해 가수의 2NE1이 올랐죠. 정말 수많은 걸그룹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NE1은 많은 분들이 실력을 인정하고 있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센스면 센스. 정말 최고의 이 아이돌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NE1 축하드리고요. 네, 3위. 아니, 3위가, 아, 저 세 번째 후보. 소녀, 예, 세 번째 후보. 소녀 시대입니다. 야, 정말 쟁쟁하죠. 이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 가수의 소녀시대가 올랐네요. 사랑한다고 아직까지 후보 좀 소개해 주시죠. 따라 부르고요. 예, 윤종씨 있어요. 네, 네 번째 후보 자랑스러운 윤종신 씨입니다. 두 분이 친구죠. 우리 페스티벌 레이디랑 친구입니다. 윤종신 씨. 오! 네! 올해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이런 말 하는 말을 다섯 번째 후보입니다. 이적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라츠 뮤직 어워즈 하이라이트. 가요 부분, 올해 가수상은 누가 될지. 시상의 정재영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2회 라천 뮤직 어워즈 올해의 가수상 이적. 야! 올해의 가수상 이적. 이 사람은 라천민들의 투표에 의해 2010년을 빛낸 뮤지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오로지
음악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춘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타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네요. 2010년 12월 29일 유열의 라디오 천국 드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올해 앨범과 올해 가수를 수상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실 공연이기 때문에 이적 씨께 라이브부터 하는 좀 약간 무리일 것 같고요. 이적 씨의 그대랑을 듣고 와서 예,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길은 한치 앞도 모르니 그대도 그런가요 마찬가지인가요 떨고 있는 내가 우습지는 않나요 그대랑 함께 갈래요 꼭 끌어안고 갈래요 서로에게 서로라며 더 할 나위가 없어요 오싹한 낭떠러지도 뜨거운 물두덩이도 상관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 내 손 잡아줘요 아무런 말도 필요 없고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그대랑 하나 되어간다면 자,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1절만 들었고요. 정말 2관왕을 수상하셨는데 이적 씨. 아유, 예. 네. 어떠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도 못했고. 네. 아, 뭔가 아주 큰 응원을 받은 느낌이고요. 사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그 뭐 선후배 동료 분들 다 훨씬 더 좋은 뮤지션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아, 무엇보다, 그, 소녀시대와 2NE1과 같은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예. 저의 올해는 굉장히 보람있던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렇군요. 그, 이거 투표해주신 여러분들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예. 사실, 두 시간 동안 약간 정신없이 진행하긴 했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정말 100% 여러분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이 시상식이거든요. 이런 시상식이 없어요. 그러게요. 예, 다른 이제 어떤 제작진들의 약간의 의견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가수 부분에 2PM이 탔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적 씨가 이제 수상을 했고요. 올해 앨범은 루시드 폴의 레미제라블이 수상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적 씨가 수상을 했고요. 올해 노래에는 또 노리플라이가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의 신인에는 바로 뒤에 앉아 계시는 10cm가 수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가수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박수만 열심히 치다가 상도 못하고 이렇게 쓸쓸히 돌아가는 사실 옥상달빛 두 분이 계신데 좀, 아, 좀 어떠세요? 네. 아, 괜찮습니다. 저희 이 자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렇군요. 너무 좋아요. 베란다 프로젝트에서 참 수상을 못했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두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유열 씨가 직접 저를 섭외를 전화를 해주셨다고. 무슨 시상식이 있으니까 꼭 너희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왜 나와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 안 하고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당연히. 아니 이적 씨 왜 온 거야 내일 공연인데 안 왔으면 하나는 우리 주지 않을까? 하나는?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수고해 주셨던 베란다 프로젝트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달빛이 너무 서운해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두 분들의 역할을 작년에 노리플라이가 했었거든요. 아, 계속해서 앉아 계시다가 심지어 라이브도 잘 못했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수상할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자, 노리플라이도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마무리로. 아, 네, 정말 뜻깊은 한 해인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들과 한 자리에서 방송을 하게 된 게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10cm도. 또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저희는
시상 될 줄 모르고 왔어요. 네. 엊그제 방송국 왔을 때 작가님이 제 눈치를 보시길래, 아, 우린 없구나. 하고 방청객이나 하고 해야겠다고 왔거든요. 네. 아까 그래도 조명을 끄시길래, 집에 가야겠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받고 가네요. 아, 철철 씨도 한마디? 네,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올해 가수상을. 신인상. 아, 신인상 또 받아? 내년에 가수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철 씨 자세히 보면 약간 윤상 씨 닮았죠? 얼핏 약간. 그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1부에 공동 MC도 맡아주셨는데, 계속해서 통역도 해주셨다. 루시드폴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도 이제 내년에 앨범을 내서, 3회 라천 어워즈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고해주셨죠? 페스티벌 레이디. 정재영 씨도 마무리 지어주시죠. 전, 아, 뭐, 수상한 친구들 다, 축하하고요. 정말 진심으로. 네네. 네, 제 앨범이 내년에 나오니까 그때 두고 보자고요. 아, 정말. 어우, 네. 짜증나는. 난 이 얘기도 안 해줬어요. 나는 뭐, 주먹, 나도 상상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유니모? 오늘 마지막으로 수상은 못했지만, 정말. 2010년 한 해 동안 가장 빛났던 옥상 달빛의 라이브 제목도요. 하드코어 인생아를 보셨어요. 이 라이브를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제2회 2010 라천 뮤직 어워즈 여기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후배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참 기분이 좋고요. 예. 2011년에 좋은 음악과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 내 어깨 위에 나의 눈물샘 위에 그냥 살아야지 저냥 살아야지 죽지 못해 사는 오늘 뒷걸음질 땅바닥 지렁이